네, 일단은 그러면 시간이 네, 되었으니까 바로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사진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동안 저희 까설이도 그렇고 중간에 벼루라는 아기까치도 저와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쁜 아기들 사진을 여러분들께 좀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보여드리고 네,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저희 까설이랑 벼루예요. 벼루가 여기 바닥에서 물그릇 앞에 있는 아이고, 그리고 까설이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이 까설이가 굉장히 많이 건강을 회복해서 네, 지금 이렇게 벼루랑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비 오는 날 벼루가 제 작업실로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벼루가 네, 제 작업실에 들어왔을 때 장면을 제가 잠깐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까설이와 벼루의 모습입니다. 네, 왼쪽에 티가 나죠. 까설이는 훨씬 더 어른스럽고 벼루는 아직 너무 애기애기한 모습인데요. 벼루는 올해 제가 이제 지인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달라고 인계를 받은 까치예요. 물론 이제 까치를 새끼 까치를 구조를 하게 되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변에 어미 까치가 있는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대신 고양이나 주변에 아기 까치를 공격할 만한 그런 그런 대상이 없는지 늘 확인해야 되는데 제 지인분께서 이 벼루를 처음에 구조를 하시고 어미가 올 때까지 저녁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어미가 안 나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애가 탈진할 정도로 돼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벼루를 보호를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고 벼루는 이제 거의 독립을 했습니다. 네, 독립을 하지만 집에 오가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저희 까설이 클로즈업한 모습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뻐졌죠. 아직 여기 오른쪽 날개 위에 보면은 살이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날개 다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까설이는 아직도 조금밖에 못 날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회복이 돼가지고 날 수도 있기를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제가 까설이 집 공간에 까설이가 이제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새들은 나무 횃대를 잡아야 되는데 까설이는 그 나무 횃대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발에 욕창처럼 생겨서 굉장히 염증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까설이가 잡는 횃대 대부분을 제가 이렇게 붕대로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붕대로 묶어서 좀 푹신하게 해주는데 범블풋이라는 건데 이제 100% 다 회복이 되었고요. 회복이 되어서 네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붕대를 새 걸로 바꿔주고 갈아주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저희 까설이가 지내는 야외 공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햇대에 있는 얘가 까설이고 그리고 벼루가 위에 둥지 위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벼루는 까설이 집이랑 제 작업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벼루 모습인데요. 네. 벼루가 이거는 비 온 다음 날 굉장히 목욕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굉장히 털을 많이 말리기 위해서 햇볕에 나가서 일광욕을 많이 해요. 일광욕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라이브로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저희 벼루가 목욕을 하고 나면은 털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펼쳐요. 근데 항상 굉장히 뜨거운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늘 빨랫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털을 말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리고요. 다음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벼루가 빨랫대에서 또 다른 날 일광욕을 하고 또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도 일광욕 하는 도중에 너무 귀여워서 또 제가 뒤에서 몰래 한 컷 찍은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귀엽죠? 다음 그리고 저희 모모 소식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제가 모모 한 두세 달 전에 모모가 새끼들 밥 주는 장면을 굉장히 멀리서 클로즈업해서 카메라로 찍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참새가 저희 모모고 오른쪽에 있는 애기들이 모모 새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영님.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서 모모가 저기 아직도 여전히 체격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새끼보다도 체구가 굉장히 작죠, 저희 모모는. 그래서 모모는 여전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모모 영상 업로드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모모 사진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 모모가 새끼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모모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으로 모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비 오는 날에 우리 모모가 친구들이랑 그리고 주변의 새끼들하고 같이 와서 제 작업실 앞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모가 저기 중간에 조금 입 주변이 좀 까맣고 체구가 작은 애가 있잖아요. 걔가 저희 모모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얘는 청옥이라고 박새예요. 박새인데 새끼 박새를 또 저희 벼루를 구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밤중에 저희 청옥이 이 박새를 길거리에서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이 너무 어두워서 일단은 위험하니까 저희 집에 데려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청옥이를 데려온 곳에 가서 어미를 기다렸는데 어미 새가 오지 않아서 또 얘도 제가 저희 집에서 한 두세 달 정도 보호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100% 독립을 해서 잘 날아갔습니다. 박새인데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고 네, 얘는 큰부리 까마귀이라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저랑 굉장히 친해진 까마귀예요. 이름은 까숙인데 제가 맨날 까숙이라고 부르거든요. 까수기가 굉장히 친해져서 가까이도 오고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까수기 모습도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던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까수기고요. 그리고 네, 까수기가 저희 집에서 지금 저희 집 마당이거든요. 근데 까수기가 네, 오랜만입니다, 이윤님. 아, 윤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진짜 라이브로 찾아뵙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얘는 쿵구리 까마귀, 저랑 아주 친한 까숙이라는 까마귀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참 많은 그 비건 요리들을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 제작을 못하고 라이브나 아니면 추후에 베이킹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시피 테스트하신 중에 찍어놓은 비건 파운드입니다. 네, 굉장히 맛있는 비건 파운드인데 이것도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비건 레시피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제품이 일절 첨가되지 않는 집에서 만든 수제 비건 버터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보고 맛도 테스트를 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네, 만들어본 그런 비건 버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비건 요리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대도 그렇고 지금 연휴라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서 오시지 못하셨지만 서키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봤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초키노님, 네, 애기들이 네, 저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벼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집 안에서 자다가 네,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자는 방문 앞에 그 나무에서 나무를 붙잡고 야외에서 잤었어요. 그런데 한 3, 4일 전부터는 이제 산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잠을 자다가 제가 아침에 6시 넘으면 기상을 하거든요. 그때 나와서 벼루라고 부르면은 벼루가 확 날라와서 네, 인사를 저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 있고 까치나 까마귀 같은 경우는 참새나 박새와 달리 이제 소형소랑 다르게 부모의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네, 썬키스트님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양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 가족과 저를 아직도 그 날지 못하는 까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까설이 엄마와 까설이 엄마가 올해 출산한 까설이 동생들이 있어요.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마지막 라이브가 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진행을 했었다가 여러분들과 좀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 까설이가 갑자기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도 굉장히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을 하고 먹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약도 먹이고 그리고 공간을 굉장히 열심히 까설이가 다치지 않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좀 항상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최근 까설이가 많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저희 가족들이 제가 하던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라이브 요리로 찾아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음 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요리 라이브로 찾아뵈려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가능한 시간도 정해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과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꼭 이건 해주세요라는 그런 비건 채식 메뉴가 있으면은 저한테 네, 요청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금 하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쾌적해졌잖아요. 이렇게 화면 전환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네, 이렇게 화면 전환도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진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OBS라는 그런 송출 프로그램을 거쳐서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시스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은 라이브 장비를 글로벌한 기업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라이브를 좀 굉장히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연히 제가 이거는 어떤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겸사겸사 라이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찍어둔 사진인데요. 제 지금 노트북 앞에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스위처입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영상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원익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익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카페에 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나요?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책상 앞에 있는 이 라이브 스위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굉장히 쾌적한 그런 라이브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 중인 이런 장비 소개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또 브랜드로부터 이렇게 장비를 지원받고 라이브를 앞으로 계속 시작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원익님 맞습니다. 예, 인스타에서 제가 스토리에 그 테스트할 때마다 올렸던 라이브 스위처인데요. 예,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아이템 미니 프로라는 네, 그런 제품이고 여기서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녹화도 되고 OBS 같은 송출 프로그램 없이 바로 스트리밍이 랜으로 가능한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네, 라이브 스위처로 지금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비건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고님. 커졌어요? 네. 제가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어폰을 꽂고 원래는 이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표고님. 지금 아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장비를 지금 해외에서 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그냥 사전에 맞춰놓은 게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건식으로 전향을 했고 또 전향을 했지만은 비건식을 지향을 하고 있고 또 근데 밖에 나가면은 항상 비건 음식을 제가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밖에서 급하게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시간이 없을 때는 육식은 일절 끊었습니다. 빵 정도는 그냥 유연하게 먹고는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제가 지금 비건식을 하고 있어요. 비건식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식사이고 그리고 환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권이나 뭐 사회 윤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아, 네, 한국은 정말 비건 식재료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20대 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쯤 제가 비건식을 시작할 때는 정말 정말 더 없었거든요. 뭐, 채식 푸드를 판매를 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20대 때는 그런 뭐 그런 채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뭐 조금 그때보다는 훨씬 쉽게 비건 제품들을 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마켓컬리나 광고 아닙니다. 마켓컬리나 아니면 뭐 쿠팡 이런 데서도 비건 식재료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친환경 식재료를 파는 그런 뭐 한살림 같은 이런 데서도 비건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초록말, 한살림 네, 이런 것. 그리고 요즘은 마트에서도 비건 제품들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제 바람은 좀 밖에 외식 메뉴도 비건식을 많이 좀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비건 미트나 뭐 비건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쉽게 구매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건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또 실제로 먹고 있고 또 가능하면 비건 베이킹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빵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록 유튜브 영상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항상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그런 비건 채식 메뉴가 있으면은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곧 제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는 굉장히 많은 비건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생 목록으로 따로 묶어서 그렇게 비건식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제가 사는 곳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없는지 많이들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사는 곳에는 다행히 비 피해가 없어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메뉴 같은 거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지 않은 비건 채식을 만들어주세요. 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은 샐러드 코너 그것도 좋네요. 네, 샐러드 코너 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채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항상 야채만 먹고 샐러드만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비건 채식은 오히려 저는 채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채식의 첫걸음은 저는 밥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밥만 먹어도 정말 든든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건식 잡곡밥 만드는 법부터 여러분들께 원래는 소개를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샐러드 코너도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국분들도 이런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그리고 비건 드레싱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비건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네, 공유를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화면 전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화면 전환은 제가 요리를 하면서 클로즈업이랑 그런 풀샷을 여러분들께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하면서 테스트 겸 또 매끄럽게 진행을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화면 전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서울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 피해 없이 이번에 여름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연휴라서 평소 아 남부지방은 와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왔나요? 네네 맞아요.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왔군요. 저는 해를 안본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저희 새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햇볕도 보고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날개가 젖어 있고 하니까 그런 먹이 활동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아, 안녕하세요, 미스 헤럴드님. 아, 까설이 제가 보여드렸어요.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저희 까설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설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까설이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까설이고 밑에 있는 아이가 밑에 있는 아이가 벼루라는 새끼까치고요. 그리고 까설이, 네, 저희 까설이죠. 네, 까설이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날개 부분이 아직 그 상처 염증은 100% 나았지만 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보호를 하고 있고. 바람 같아서는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만 갖춰지면은 재활이나 여러 가지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야외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까설이를 이렇게 풀어주고 햇볕도 보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게 하고 이게 네, 제가 할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까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설이가 그동안 날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는데 특히 범블푸시라고 발에 생기는 욕창인데 새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 발에 염증이 욕창처럼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리까지 절단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이었는데 지금은 100% 완치가 되었습니다. 날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 진짜 관절이 관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저도 새는 무조건 자연에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보내주고 싶어요, 까설이를. 그런데 까설이는 지금 1m도 못 날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밖에 풀어주면은 바로 고양이 밥이 되겠죠. 그럼 고양이들이 새를 사냥을 하는 경우는 배고파서 하기보다는 놀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까설이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까설이가 힘들어도 제가 까설이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까설이 엄마 아빠가 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 까설이 동생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까치 다섯 마리가 맨날 까설이 위에까지 까설이 야외에 있는 집에까지 맨날 오고요. 제가 매일 까설이 가족들 밥을 챙겨주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맨날 챙겨줬었는데 다시 제가 일을 할수 있게 저희 가족들이 이 부분은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미스테리어드님 앞으로 채널은 오늘 제가 지금 이거 라이브 장비 네, 라이브 장비를 제가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개발한 개발사인데 이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이 라이브 장비를 저에게 지원해 주셔서 이 장비로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일주일에 최소 1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브 내용은 비건 채식입니다. 네, 비건 채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고요. 근데 비건 채식이지만 굉장히 든든하고 맛있고 요리 초보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진행하는 라이브라서 그동안 만나뵙지 못한 구독자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자리로 네,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스테리어드님. 네. 원래는 더 빨리 제가 왔었어야 됐는데, 중간에 영상 업로드도 있었고요. 업로드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세금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세금 신고를 제가 뭐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디 맡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일과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돌보는 까치가 두 마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안전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늦어졌고요. 네, 이 부분 정말 정말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힘든 장면도 길게 봐야 되고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 라이브부터는 영상을 제가 컷 편집을 해서 따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놓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쉬면서 채식, 비건 채식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자료 내용이 있었는데 인간 저희 치아 구조가 원래는 이 치아 구조는 육식보다는 채식에 더 적합한 그런 치아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육식성 동물이라면은 강아지처럼 그런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인간의 이 치아 구조는 채식, 특히 곡식이나 채소를 씹기 좋게 그렇게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진화론 쪽으로도 네,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을 하고 어떤 뭐 영양 실조가 걸렸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편중된 그런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대로 된 균형 잡힌 비건 채식을 한다면은 절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는 분들도 지금 같은 요즘 같은 환경 오염이 많이 된 상황에서는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서비스팀.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고 이거는 저희 참새들 밥 사는데 제가 보태겠습니다. 네. 지금 실은 저희 참새들이 먹는 양이 대단해요. 지금 모모랑 참새들이 지금 저희 집에 오는 올해 새끼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참새들이.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1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쌀 40kg를 한 달 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새들은 그 청치라고 그런 쌀에게 쌀이라고 하나요? 약간 껍질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 그 청치라는 쌀이 있어요. 그게 영양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청치를 제가 지난번에 그 정미소에 가서 40kg를 사서 왔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참새들이 다 먹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또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해 주신 돈은 제가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비건 채식에 대한 요리도 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저에게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이제 슈퍼챗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이런 세금이나 정산 쪽으로 약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성균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비건 채식을 해서, 지금 기존에 사놓은 그런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사는 버터나 생크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네, 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고 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활동을 안 했지만 항상 콘텐츠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제가 일정이 잡히면은 최대한 일요일로 잡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까서리가 6시에 지금 해가 조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미세라즈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라이브 일정을, 네, 라이브 일정을, 저희 까서리가 제가 야외 집에서, 제 작업실에 데려오는 시간이 저녁 6시쯤이에요. 그때, 네, 건강하세요. 미세라드님, 감사합니다. 네. 그때 데려와서 까서리를 조격을 시키고 소독을 하고, 네, 깨끗하게 청소한 그 새장에 넣어서 잠을 재우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까서리가 6시에 들어오면은 모든 등을 다 꺼요. 왜냐하면 까서리가 최대한 어두워야지 자거든요. 그리고, 어둡게 조용히 해줘야지 까서리가 자는 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더 컨디션이 좋게 다음 날 일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작업실은 6시가 조금 넘으면은 어둡게 다 불을 끄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만나보고 싶은데 최대한 그 시간을 피해서 오전 시간이나 밝을 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안 가시는 날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비건 라이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남은 베이킹 재료들까지 하셨어요? 아, 남은 베이킹 재료는 아직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거 버터 이것까지만 좀 하고 비건식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비건은 좀 여러분들께도 제가 좋은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그건 앞으로 라이브로 네, 많은 요리들과 정보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 까서리와 그리고 아기까치 벼루 그리고 모모 소식이랑 또 저와 친한 그런 큰부리 까마귀 까수기 얘기까지 들었고 그동안 제 근황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있을 그런 라이브 내용과 그리고 라이브 장비를 지원을 받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거라는 부분까지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오늘 휴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대충전을 하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일상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앞으로 라이브 일정이 정해지면은 공지를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꼭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정말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휴일 다들 네,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라방 때, 네, 꼭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